비롯하여 18곳의 한국 협력 업체가 이곳에 동반 진출했다. 이로 인해 이곳 진리나 지역의 전체 실업률은 2004년 15%에서 지난해에는 7%까지 떨어졌다. 기아자동차는 이곳 진리나 공정에서 유럽 전략차종인 시드와 소형 SUV 차량인 스포티지를 생산하고 있다. 열차로 유럽 전역에 수송되는 차량은 한 달에 4천 대. V súčasnosti vyvážame do viacerých krajín. Je to napríklad Nemecko, Španielsko. Španielsko sa vozí takisto s Portugalskom. Potom takisto Francúzsko, Fínsko, Švédsko. 지난해 기아차는 유럽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 2%를 돌파했다. 난공불락의 유럽차 시장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는 이곳 진리나 공장이 큰 역할을 했다. 베를린의 고급 백화점. 이곳 대형 TV 매장은 한국 업체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대형 TV 시장은 지난 한 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9년은 국내 업체들이 일본의 경쟁 업체를 따돌리고 프리미엄 제품으로 입지를 다진 한 해였다. LG hat sich mittlerweile hier auch in Deutschland einen Namen gemacht. Ist also nicht mehr als unbekannte Firma dargestellt, sondern ist schon was angesehenes und vernünftiges. Also wird akzeptiert vom Kunden, muss man ganz einfach sagen.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면에서 저희들이 일본 유수 업체들을 제치고 2위를 달아냈습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 지난해 말 한국의 휴대폰은 모토로라를 제치고 나란히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판매량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어났다. Because of the touch screen and it's really easy to receive a call and then text your friends back or listen to music. I can get my email on the Omnia so I don't have to go home and check my computer. I can just pick up my phone and use check it right here. 미국 최대의 전자제품 유통 매장. 이곳은 세계 유수의 가전업체들이 미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지난 한 해 미국의 소비는 위축되었지만 TV 교체 수요와 맞물려 TV 시장 규모는 늘어났다. 그리고 이 시장을 선도한 것은 한국 업체들의 프리미엄 제품이었다. TV 같은 경우에는 35%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 EUI 격차는 거의 우리가 두 배에 가까운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휴대폰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섯 분기 연속으로 지금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고. Ladies and gentlemen, introducing the all-new 2011 Hyundai Sonata. 지난 12월 2일 LA 오토쇼. 새해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자동차 메이커들이 신차들을 대거 선보인 이날 행사에서 단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현대차의 YF 소나타였다. They were so excited and the media here I think felt that excitement too. So it was awesome and maybe one of our best launches ever. It felt really good. 현대 기아차는 미국 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마의 5%를 넘어 8%까지 끌어올렸다.
biggest change in market share this year was with Hyundai. They had the largest increase in market share of any automotiv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Kia, by the way, was third. So Hyundai has done very well in this difficult market. 뉴욕에서 현대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브라운 씨는 요즘 사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난해 이 매장에서 현대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8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급 차종인 제네시스는 소비자들로부터 현대차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했다. Genesis did was Genesis gave Hyundai ammunition to say, hey, not only can we be a volume player in this market, we can be a luxury volume player. And not just be there, we could be successful. 지난 한 해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일류 기업들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이들은 후퇴하거나 정체되고 있던 시장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 10월 말 삼성전자 사옥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보호 속에 성장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며 세계 2위의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이 10% 이상 성장을 해서 마켓쉐어가 이번에 처음으로 20%대를 도입을 했고 또 관련된 TV 같은 경우도 물론 시장도 많이 성장했지만 저희는 또 특히 고부가 제품을 위주로 전략을 하기 때문에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더 많은 마켓쉐어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큰 몫을 차지한 것은 휴대폰. 이곳에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 프리미엄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 판매한 휴대폰은 2억 2천만 대. 전년 대비 12%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구미 공장의 생산 대수는 7천만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늘지 않았다. 고용 인력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400명이 줄었다. 국내 생산 물량 중 일부는 협력업체를 통해 외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 수요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계획이 1,500개인데 지금 목표는 1,190 요 실시간 요 시간에 1,194개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외주업체의 생산 과정을 구미 공장과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그 기술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저가 위주로 하는 부품 저 제품들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근의 공업도시 텐진.